콘돔 재질. 처음에는 신기하다 이거고, 두 번째는 뭐야 콘돔으로 만들었다고? 이거였고, 세 번째가 반응이 뭐냐면 이초훈 유튜브. 아니 나 이게 저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요. 제가 19일 금요일을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깨요 말아요? 그게 뭔 말이죠? 아 이어폰 난 또 나랑 같이 한번 껴보겠다는 건 줄. 아, 순간 아차 이걸 어떻게 받아줬어야 되지? 하고 1200명이 다 같이 낀다고요? 그건 좀 너무 많은데 천천히 한 분씩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PC방에서 스피커 틀어도 될까요? 아 PC방 사람들! 아 이 사람 야동파요! 소공장은 스크류가 먹으면 천천히 할라요 아님 쪽쪽 빠나요? 일단 깨물진 않는 것 같아요. 돌려먹는 느낌인데? 스크류바는 원래 돌려먹을 맛이지 않나요? 거북이 알요? 거북이 알 먹어봤죠. 처음에는 딱딱해가지고 잘 안 나오다가 중간 어느 정도 녹잖아요? 그러면 진짜 미친 듯이 나옴. 뭔지 알지? 그 입안에 좀 가득 차. 그래서 감당이 안 될 때도 많음. 이제 맞지? 방어전 시작하는 거잖아. 살짝. 약간 이런 느낌이야. 외국인들이 거북알 그거로 만들었다고 하니 충격 먹음 이응 어그램. 아 콘돔 재질. 처음에는 신기하다 이거고, 두 번째는 뭐야 콘돔으로 만들었다고? 이거였고, 세 번째가 반응이 뭐냐면 하긴 콘돔 정도 돼야 그 탄력이 그 정도까지 가지 않나. 그 정도 돼야 그만큼 채울 수 있다는 걸 약간 처음에 알았을 땐 살짝 거부감 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정도 돼야 거북알 다 담을 수 있지. 왜 그러시죠? 저희 거북알 아이스크림 이야기 중인데 무슨 일이죠? 이제 여름인데 시원한 과일 뭐 먹는 게 좋을까요? 뭐 수박도 좋은데 말랑한 건 복숭아도 좋지 않나? 딱복이든 물복이든 솔직히 무슨 상관이겠어요. 맛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맛있게 잘 익은 애들은 그렇게 막 엄청 물렁물렁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어서. 총님이 보기엔 총님 잘 익었나요? 아 존나 잘 익었죠. 제 철이지. 사실 제가 오늘 19 금요일 하는 것도 사실 다른 의미로 걱정이 되던 그런 게 있었어. 사실 제가 요 근래 들어서 멘트를 그렇게 맵게 안 치잖아요?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약간 성욕이 준 거지. 약간 좀 야한 것도 안 보고, 그러니까 약간 살짝 현자가 되는 거지. 뭔지 알지? 야한 걸 볼 그게 없어. 슈퍼 랜덤 방송할 때는 끝나면 탑툰도 좀 들어가주고, 그냥 지금은 웹툰도 로판. 주화 임마? 지금 여기서 성욕이 오르면 그것도 그것대로 문제야. 근데 정말 놀랍게도 요즘 일하는 게 더 재밌어서. 그래도 어느 순간 나는 솔로에서 벌 수 있는 거야. 약간 물지한테 수리가 되게 서양 그거네 그랬더니 맞아 나 취향이 서양이야 이래가지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걸? 색드립 친 게? 하나크에서? 서양이 하드코어 하긴 하지. 서양은 소리가 별로던데. 근데 약간 그 동양이랑 서양이랑 소리가 좀 확실히 다른 게, 동양은 헉헉 하다가 앙앙 하는 느낌이잖아요? 뭔지 알죠? 이런 느낌이잖아? 서양은, 뭐야, fuck! 이런 느낌이야. 근데 그게 또 취향인 사람들도 있어. 약간 좀 그런 하드한 게 취향인 사람들도 있어. 최악은 남자 소리만 들리고. 동양을 하다하게 하면 되지. 네, 동양은 하다하게 하면은 대부분 나 딱 지금 저 채팅하고 지금 공감 멈춰서 약간 동양은 하다하게 하면 약간 고문하는 느낌이야. 맞아.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존나야다 이게 아니라 고통스럽게 됐대. 약간 동양 중에서도 특히 일본 쪽은 거의 그러면 숨 넘어가듯이 있다가 막 이러잖아. 그치, 그것도 결국 수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 응? 산후조리 하고서 끝나자마자 또 생겼다고? 조리원에서 어머어머. 이거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뭐? 네, 사람들이 약간 그 모유에 대한 환상이 있다던데 맛이 없대요, 생각하는 것처럼. 막 달달하고 막 그런 맛이 날 줄 알았다는데 아니래요. 아니 잠깐만, 채팅창에서 누가 맛 없음 이랬는데 맛 봐왔냐? 어떻게 하냐 너? 맛 없는지? 조카 거 실수로 먹어보? 맛?
말 제대로 잘해야 돼? 잘못 말하면 너 진짜 큰일 나는 거야? 너 진짜 큰일 날 대화야. 너 제대로 말해야 돼. 그냥 우유인 줄 알고 먹었는데 모유를 짜놨다는 거죠? 그쵸? 그런 거죠? 담아둔 걸 먹었다는 거죠? 실수로. 그... 직접 먹은 거... 아, 착유해놓은 거 흔들다 떨어뜨려서 먹어봤다. 휴, 편안! 휴! 다행이다. 산지 직송인 줄. 그러니까 유부남은 그럴 수 있어. 그거 궁금하니까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제 오해가 생길 뻔했던 거지. 조카 거니까. 근데 나도 좀 궁금할 것 같아. 나도 만약 기회가 있으면 먹어봤을 듯? 조카의 모유가 궁금하던.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맛이 다를까? 그건 좀 궁금한데? 남자들은 사람마다 뭘 먹었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잖아. 여자들도 다르지 않을까? 산모가 먹는 거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군요. 오, 그것도 똑같네? 와이프 제티 좀 먹여볼까?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교육 시간에 안 배웠어요? 그거 교육 시간 때 다 알려줬는데? 우리 고등학교 때 알려줬어. 우리 고등학생 때 선생님들이 이제 남자들은 어떤 걸 먹냐에 따라서 이제 냄새나 뭐 색이나 맛이 변할 수 있다라고 다 알려줬어. 우리는 성교육 시간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봤는데 선생님이 되게 재밌었거든. 영화를 들어줬어요? 우리는 선생님이 자료 가져와서 보여줬거든요. 좀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충격적이지만 가장 대단했던 거 콘돔을 씌우는 법을 알려줬단 말이야. 콘돔을 씌우는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딜도를 가지고 오신 거야. 그래서 그 딜도 위에다 씌워. 딜도 같이 생긴 모형이 있어. 그 위에다 이렇게 씌워. 근데 그거를 한번 이제 한 명 나와서 씌워보라고 해. 그때부터였나? 당장이 눈을 뜬 게? 그 전부터죠. 근데 좀 아쉬웠어요. 제가 못해봤던 걸. 그거 어떻게 성공하니까 의심받던데 저거분 있어. 얼마나 많은 시청각 자료를 봤으면. 거기서 입으로 세운 거 아니면 다행이지. 아! 미친놈아! 진짜 최악이네. 아니. 와씨 진짜 최악이다. 마음에 들었다. 와 거기서 진짜 누군가가 앞불싸 하고서 입으로 했어. 어떻게 됐을까 진짜. 전교 1등이 되는 거지 뭐. 전교 1등만 됐을까? 인싸 되지 마세요. 않았을까? 진짜 무의식적으로 입으로 가져가다가 아차 싶어서 고개 들었는데 전부 벙찐 표정으로 보고 있는 거지. 우리 살짝 came down 해볼까요? 아 근데 가끔 그런 생각은 들긴 해. 콘돔에 물이나 바람 가득 채웠을 때 어디까지 버티나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사실상 이제 거북아를 나중에 알고 나서 진짜 거북아만큼 그렇게 들어가나? 아, 그거 막 궁금해지지 않았어? 옛날에? 지금은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데